자, 이번 강의는요, 357페이지 점유권이에요. 자, 점유권인 권리가 뭐하냐? 의의가 나오거든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묻지 않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에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있는데, 이런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고요.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를 우리가 본권이라고 하는데, 본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되냐면 소유권인 거거든요. 자,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죠.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는 거죠.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돈 주고 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정당화시킨 이유인 본권은 저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다시만 저는 소유권도 있고 무엇도 있어요? 점유권도 있는 거죠. 따라서 점유권은 혼돈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거죠. 제가 만약 이 안경을 훔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데, 훔쳤기 때문에 정당화시켜준 유인 본권이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다. 항상 점유권 공부할 때는 소유권과 혼란을 빚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2번 점유제도의 사회적 제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잖아요. 사회작용. 훔친 사람에게도 강도질을 한 사람에게도 점유권을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왜? 그놈들이 뭐가 이뻐서? 이뻐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훔친 놈한테도 강도질 한 놈한테도 점유권을 인정하는 거다. 이게 통설에 의해. 자, 점유권의 의미입니다. 1번 점유권이라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다. 넘겨서 2번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본권과 구별하셔야 된다. 본권, 점유할 수 있는 권리란 그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를 본권이라고 하고, 우리가 소유권, 본권과 점유권은 별개의 개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번, 점유의 개념.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점유권이 인정이 돼요. 근데 문제는 점유권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적극적인 주관적 의사가 필요하냐에 대해서 그건 필요 없대요. 그렇지만 그 물건이 나에게 있다는 정도의 인식, 점유 설정 의사는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통설의 태도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다시 한번 적어보면,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예요? 점유권이죠. 따라서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은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점유의 관념화라고 해요. 예외적인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두 가지가 있음을 알수 있죠. 첫째,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반대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위의 경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점유 보조자라고 하고요. 밑의 경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간접 점유자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점유 보조자는 뭐냐면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자예요. 교재 의의가 나와 있는데, 영업상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점유보조자가 점원이나 알바생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사상이라는 말 속에서 가정부나 파출부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점원이나 가정부처럼 타인의 지시에 따라서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이 사람 우리가 간접 점유자라고 한다.
2번 성립여건 의미가 없고요. 문제되는 경우 해서 첫째 부부 처는 점유보조자가 아니다. 물론 부부가 지시명령 관계는 아니잖아요. 따라서 남편도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점유자고 처도 뭐가 돼요? 점유자인 거고요. 두 번째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점유보조자가 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이런 얘기입니다. 소유권이 있고 없고는 점유권을 공부할 때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소유권이 있든 없든 타인의 지시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죠? 점유보조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을 타인의 지시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점유보조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점유보조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인의 기간, 뭐 이 의미가 없고 효과입니다. 자, 점유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 구제권은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첫째,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물권적 청구로 상대방은 누구죠? 점유자야 되잖아요. 근데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다. 점유자가 아니니까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이 될 수가 없고요. 또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청구권인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될 수가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간접점입니다. 자, 간접점이란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자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임대인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임대인처럼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 우리가 간접 점유자라고 한다. 이게 의미인 거죠. 자, 우측에 보시면 요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점유 매개관계가 나오는데 이거를 임대차 계약으로 바꿔서 이해하면 돼요. 임대차 계약으로. 그러니까 특별한 건 없는 거죠. 넘겨보시면 효력이 나옵니다. 자, 간접 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자력, 구제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다라는 말은 점유자라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 할 때 직간접을 불문한다죠. 또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이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여한 물권적 청구권이 점유 보호 청구권도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드릴 게 생기는 거죠. 교재 이제 효력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요.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서 을이 그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을 임차인은 그 주택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죠? 점유한 거죠. 근데 갑과 같은 임대인도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군 거죠? 간접 점유자인 거예요. 따라서 임대인처럼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이 누군 거죠? 간접 점유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지금 하나의 건물에 갑에게도 점유권이 인정되고 을에게도 점유권이 인정되니까 두 사람의 점유권이 충돌할 수가 있어요. 누구의 점유권이 더 센가? 을, 직접 점유자의 점유권이 더 센 거다. 따라서 을은 자신의 점유권을 갑에게 행사할 수가 있지만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직접 점유인 을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점유보호청구권 인정된다고 했지만 이 간접 점유자는 이 점유보호청구권을 누구에게는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직접 점유자인 을에게는 행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점유보호청구권을 제3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자고요. 자, 을이 살고 있는 이 집을 병이 불법으로 침탈해서 을을 불법으로 쫓아내고 지가 살고 있다면
갑도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하실 것은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갑도 병도 아닌 을이기 때문에 갑은 원칙적으로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을 청구해야 되는 거고요. 을이 만약에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신에게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상속인의 점유죠. 자, 점유권도 상속이 됩니다. 따라 상속인은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을 갖게 된다. 이 얘기거든요. 저희 아버님 이미 돌아가셨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님이 제주도 계시다가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신 순간 저희 아버지 물건에 대한 점유권이 저에게 뭐가 돼요? 상속이 돼요. 그럼 저는 저희 아버지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뭘 갖게 되는 거죠? 점유권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우측에 점유의 종류에 가지고 자주 타주에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어차피 우리 주택관리다 시험에서는 다른 부분을 맞추기 위한 개념 정리니까 너무 어렵게 깊이 있게 들어가지 마세요. 자, 점유를 하고 있으면요.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돼요. 첫째,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점이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 선임이 추정이 되고요. 세 번째, 평온함도 추정이 되고 네 번째, 공유함도 추정이 됩니다. 다만 항상 조심할 것은 점유하고 있더라도 추정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죠? 무과실인 거죠. 따라서 점유자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추정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지만 무과실에 대해서는 추정받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됨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의 취득하기 위한 점유는 선의, 평온, 공연, 무과실인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해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우리가 자주 점유라고 해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 점유라고 하고요. 선이 남의 물건인지 몰랐다는 얘기죠. 반대말은 악이겠죠. 평온이라는 말은 줄임말입니다. 평화스럽고 온화한 점유, 평화스러운 점유예요. 반대말은 폭력에 의한 점유겠죠. 공연이란 말은 공개적이란 얘기예요. 공연한 점유라는 말은 공개적인 점유예요. 반대말은 은비에 의한 점유인데 이것도 줄임말입니다.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점유죠. 무과실의 반대말은 뭐가 돼요? 유과실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좌측에 이 다섯 가지를 모두 다 갖추고 있다면 하자 없는 점유. 우측에 하나라도 있다면 뭐가 되는 거죠? 하자 있는 점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주와 타주예요. 첫째,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를 구별하는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요. 객관적 외형적으로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요. 점유를 개시하게 된 그 원인을 가지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매매면 자주 점유인 거고요.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임대차라면 빌린 거라면 타주 점유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요 매매 계약이 무효래도 자주 점유고요. 또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게 아니라 타인 소유물이라도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더라도 일단은 매수인의 점유는 뭐예요? 자주 점유인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매매가 무효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해요. 근데요,
왜 무효인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가지려고. 소유의 의사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주점이라는 것은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소유권이 있든 없든 소유할 의사,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무슨 점유가 되는 거예요? 자주점인 거예요. 매도인 게 아니에요. 타인 소유물이에요.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어요. 그럼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겠죠. 근데 처분권 없는 사람과 왜 매매 계약을 체결했겠어요? 가지려고요. 소유의 의사가 있으니까. 무슨 점인 거예요? 자주점인 거예요. 다만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더 이상 자주 점유일 수가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우리 주택거래 시험에서 이 부분을 잘 내지는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매매가 무효래도 뭐예요? 자주.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 하면 뭐예요? 타죄. 매매 목적물이 타인 소유물이어도 뭐예요? 자주. 타인 소유물임을 알면서 했으면 뭐예요? 타죄.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더라도 무슨 점이에요? 자주. 처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면 자주가 아니라 타주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따라서 이 부분은 알면서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재 364페이지까지 한 거예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36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추정 규정이 나오죠. 맨 밑에 줄인 건 뭐죠? 점유하고 있으면 자주, 선의, 평온, 공유는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뭐 되지 않아 추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패소하면 악의로 바뀌어요. 재판에서 지면. 근데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시점이 패소 판결 시가 아니라 소 제기 시위라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선의 점유자가 재판에서 패소하면 선의에서 악의로 바뀝니다. 언제부터요? 소 제기 시부터. 또 점유라는 것은 시작한 시점과 끝나는 시점이 입증이 되면 중간은 계속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면 되겠죠. 근데 점유의 취득과 상실은 뭐 원시취득 승계시대이니까 설명드릴 게 없죠. 그다음에 367페이지 오시면 다시 점유효력에 대해서 추정적으로 설명드린 게 나오죠. 그죠? 1번, 2번 설명드렸고 3번 권리적법 추정이죠. 자, 367페이지 맨 밑에 줄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이렇게 나 있잖아요. 이 권리는 할때이 권리를 동글뱅이를 쳐서 밖으로 뽑아가지고 소유권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소유권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얘기인 거죠.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꼬질의 안경은 저 인간 꼬리라 생각하겠죠. 저는 이 안경을 점유함으로써 소유자임을 뭐 받는 거예요? 추정받는 거예요. 자, 문제는 368페이지. 요 200조가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뭐에 하나입니까? 동산에 하나입니다. 부동산은 누가 소유자로 추정받냐면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점유자와 회복자 등기죠. 368페이지입니다. 자, 점유권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부분이 뭐냐면 요 점유자 회복자 부분이에요. 그래서 독립적인 문제를 한 문제로 출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부분과 종합해가지고 지문으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점유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죠. 자,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돌려주게 됐어요. 이두 사람 간의 관계를 우리가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주의할 점은 요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임차이면 임대차 규정에 적용되고요. 전세권자면 전세권에 관한 규정이, 지상권자면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점유자 회복제에 관한 이 규정은 전세권, 지상권, 유치권 이런 것처럼 그거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과실이 발생했으면 어떡할 것인가? 첫째,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다. 따라서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수취한 과실을 부당 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또 만약에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지료나 차임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요. 자,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고요. 또 만약에 악의의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부동산이라면 과실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지료나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수취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주는데 만약에 과실로 수취하지 못했다면 그때는 대가라도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악의 점유자가 대가를 변상해야 되는 경우는 과실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두 번째,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멸실 훼손이 됐어요. 일단 멸실 훼손이 됐을 때 둘로 나누는데 만약에 점유자에게 이러한 멸실 훼손에 대해서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다면 이때는 점유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뭐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졌다 이런 거겠죠. 근데 만약에 멸실 훼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때는 뭘 부담해야 되냐면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담하게 되냐면 선이고 엔드입니다. 엔드. 선이고 엔드. 자주 점유라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고요. 악이거나 또는입니다. 또는 타주인 경우에는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점유자가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경우는 선이고 거기다가 무슨 점이 돼요? 자주 점유하지만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했어요. 자, 비용을 지출했으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선의 점유자든 악의 점유자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점유자는 선악 불문하고 비용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 비용이 두 가지가 있죠. 필요비, 보존에 필요한 비용, 보존비나 수리비를 말합니다. 필요비는 선악 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이때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유익비, 이익이 있는 비용, 계량비를 말하거든요. 유익비도 선악 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익비는 항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유입비에 대해서 청구를 받은 회복자는 점유자의 지출 비용이나 또는 가액의 증가액, 가치의 증가액 부분 하나를 선택해서 지급하면 돼요. 누가 선택하는 거죠? 회복자가. 회복자가 지출 비용이나 증가액 중 아무거나 선택해서 지급하면 되고요. 조심할 것은 이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비용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내는데 일단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다. 그다음에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청구할 수가 있는데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를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유익비는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만 청구하는데 지출 비용이나 증가액 중에 하나를
누가 선택하죠? 회복자가 선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유익비에 대한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잘 나눈 부분이니까 깔끔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다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점유보호청구권이 나와요. 자, 일단 1번.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1. 침탈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침탈당한 것이 아니라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우측에 내용해 가지고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1년 안에 행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1년이란 이 기간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제척 기간으로 이해하고요. 출소 기간으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하게 되는데, 그 1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 기간이고 출소기간, 소송을 제거할 수 있는 기간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측 2번, 방해제거청구권이죠. 만약에 방해가 있다면 그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것도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이죠? 1년 이내 행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인데, 예방 또는 손해배상에 담보입니다. 조심하고 또는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방이나 담보가 아니라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점유소와 본권의 소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첫째, 본권을 이유로 재판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판사는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이 됐다면 점유권만 가지고 소송을 판단해 줘야 되고요. 무엇을 고려해 주면 안 되죠? 소유권을 고려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점유권에 관한 소와 본권에 관한 소는 전혀 별개의 소송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소송의 결과는 상반간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 학위 문제 풀어볼까요? 점유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답은 4번입니다.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했더라도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X다. 방해 제거도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1년이라는 제한이 있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인 거죠. 2번. 점유권에 기한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판사는 본권, 소유권을 고려해 주면 안 되고요. 점유권만 가지고 재판을 해줘야 되고요. 2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언 및 공연하게 점유한 거 추정이 되는데, 항상 이런 질문이 나오면 무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무과실이 있으면 X죠. 3번.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뭐에 하나죠? 동산에 하나죠. 따라서 점유의 권리의 적법 추정에 관한 규정은 등기된 부동산에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5번. 전 점유자가 타주 점유를 하여도 전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이 현 점유자가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현 점유자 점유는 자주 점유로 추정된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 15년을 점유하고요. 을이 5년을 점유했어요. 자, 이런 경우 을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합산해서 주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을은 5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합산해서 20년을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갑의 점유가 타주 점유라면 하자가 승계가 되기 때문에 을이 합산해서 20년을 주장하게 되면 타주의 20년인 거죠. 물론 자신만의 점유를 5년을 주장하는 경우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으니까 을은 뭐죠? 자주 점유를 수정받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자, 이번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 때 소유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